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엔터는 쉬운 단어 잘 아시죠? 디터도 잘 아는 건데, 요거는 게 테러예요, 테러. 예, 공포감을 줘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인턴은 여러분이 이 테라예요, 테라. 여러분 요즘 술 테라가 유명하죠. TERRA.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는. 에, 테라, 땅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하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공포감을 줘서 못하게 하는 거, 막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데 다르죠? TER이 요거는 테라고, 요거는 테러고, 테라, 테러. TERROR이죠? 테러, 테라. 자, 글을 읽어보죠. 더사바 엘리코 단델로우스 엘리코 단델로우의 무덤의 장소 에지 턴아웃 드러났듯이 엘리코 단델로우는 The Treacherous Doge of Venice의 그 배반을 때리는 도우제 총독충 되는 거예요. 도우제였던 에리코 단델로우는 had not been buried in Venice. 베니스에 묻히지 않았다. 오히려 his remains 그의 그 유해는 had been 뭐가 들어갔냐 이런 거죠. 매장되었다 그러면 interred in Venice, interred in the heart of the stronghold죠. 안 보이네요. 내려가야죠. stronghold. 에, 안 보이니까 이거 뭡니까 또 stronghold. 그가 1202년에 정복했던 그 요새의 중심부에 묻혔다. The sprawling city beneath them. 데미 뭐한 문장 뭐 다른 거 받은가 보네. 아무튼 아래에 있는 뻗어 있는 시제 도시에. Fittingly, Dandelion had been laid to rest in the most spectacular shrine. 가장 아주 장관을 이루는 성소에 영면하도록 묻혀졌다. 적절하게도. His captured city. 그가 포획한 그 도시가 had to offer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A building that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remain crown jewel of the region 그 지역의 왕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그 건물이다 이런 거죠. 빈칸 A에 들어가기 intermediate은 중간중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미테레 샌드죠. 미션 샌드 중간중간 보내는 거, 뭐 이게 뭐 간헐적이다 이런 뜻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디터드는 요건 테러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엔터는 들어가는 게 하는 거, 인터드. 아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 테라죠, 테라. 요거는 테러, 막는 거. 요거는 매장하는 거. 에, 다음에 C번 크리메이티드는 크리메이트는 이건 이제 화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 당시에, 뭐, 이쪽, 베니스에, 뭐, 화장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문맥상으로 보면, 또, 에, 뭐, 인터드가 맞겠죠. 스트롱홀드, 본드, 인터밋, 단속하다, 중지하다, 이런 거, 사이사이 가버리는 거, 디터, 단념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는 디는 어웨이 뜻이고요. 테레레가 프라이튼, 테러라고 하는 거, 테러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크리메이트, 이게 화장하다, 이 뜻이에요. 에, 라틴어로 크레마레가 번투 에치스의 뜻인데 별로 잘 외워지진 않죠. 단어 생산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엔터 들어가는 거 인트라가 위딘이고요. 그 다음에 인틀 요건 강세가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R을 한번 더 쓰는 거죠. 아 인트는 뭐 이는 인트로 보시면 되고 테라가 아까 흙이라 그랬죠. 흙 속에 맥주 테라가 흙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테라. 우리가 Mediterranean Sea 그럼 지중해잖아요. 메드가 중간이고 테러가 땅이니까 땅 가운데 있는 게 지중해 아니겠어요? 소각보다는 매장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 그런 얘기죠. 뭐 다른 건도 없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